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주가작 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KBS가 단독 보도를 통해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 명의의 다른 주식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서 147만 주, 50억 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재명 후보도 토론에서 윤석열에게 그 해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도 연일 계좌를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빼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소환조차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가 되자 검찰은 다시 이 수사 기록을 보완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보완 내용에는 원래 기록처럼 김건희 명의 계좌의 거래 다수를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로 판단을 했는데 김건희 계좌끼리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계좌와 거래가 있었다라는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국민들 눈앞에서 눈치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권오수 회장을 기소한 검찰은 두 번째 공판길에서 공소장 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수익 규모를 늘렸고 수사 기록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 거래를 목록으로 담았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 김건희 명의 여러 증권 계좌로 수십 차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건희 계좌의 거래를 통정 거래라고 분류를 하고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으로도 거래됐다고 본 점도 기존 수사 기록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김건희 계좌와 모친 최은순 계좌 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 정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다만 기존의 수사 기록 보완 과정에서 김건희 명의의 계좌끼리 거래했다는 내역은 김건희와 다른 사람 계좌 사이의 거래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당초 법원에 제출했던 수사 기록에 단순 오기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이름이 비슷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수사하는 것이고 기소하는 것이고 공소장 쓰는 일만 하는 검찰이 단순 오기라고 말하는 것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이름을 오기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 오기라는 말, 그동안 윤석열 측이 너무나도 즐겨 쓰던 용어 아닙니까? 김건희의 허위 이력, 허위 경력에 대해서 단순 오기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문제될 게 없었다라는 식이었죠. 어떻게든 김건희를 구해내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17일에 예정되었던 사자 토론을 회피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라도 해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빼박인 정황이 드러나서 이재명 후보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버버버 하다가는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튼 이런 검찰의 든든한 백을 배경으로 윤석열이 어제 또 검찰 제국을 공식 선언을 하기도 했지요. 검찰 제국, 이름만 들어도 정말 살이 떨립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해서 사실상 그 누구도 검찰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발상과 뒤이어서 현재 공수처도 독소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공수처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누구도 검찰을 견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말로는 사법부와 언론이 감시와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개소리죠. 사법부는 이미 검찰이 판사 사찰 등을 통해서 진지게 길들여져 있고 언론은 오래전부터 자기들과 한솥밥 먹는 식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전부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실상 검찰 독재국가를 선언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 일개 정치검사 하나 잘못 들었으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대선 전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동안 아내와 장모가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정작 윤석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윤석열의 부동시로 인한 군 면제 부분입니다. 정말 부동시 맞을까요?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보도가 있었죠. 윤석열 청문회 때 부동시 판정은 중마고우 병원장 소견이다 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단 하나라도 멀쩡한 게 없습니다. 뭐 하나 검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 게 전부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다 나옵니다. 하고 많은 안과가 차고도 넘치는데 왜 중마고우의 병원까지 가서 이 부동시를 체크하고 진단서를 받았을까요? 이 문제는 처가욱 의원이 문제를 야기한 부분입니다. 처가욱 의원은 왜 공무원 임용시에 문제없던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사가 하필이면 윤석열의 절친이었냐. 청문회 당시 국회 안경원에도 같이 가서 검사해보자는 야당 의원의 제안에 굳이 국회 주변도 아니고 거주지와도 멀리 떨어진 분당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해온 것인지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라면서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할 때 병역면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신체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소명을 요구를 했으며 당시 윤석열은 세브란스병원 안과의사 한승한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을 했었다. 당시 청와대에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2019년 6월 초에 발급된 진단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좌안 1.0, 우안 0.15, 0.85의 시력차가 났지만 디옵터는 병역 신검 당시에 절대 기준인 마이너스 3 디옵터에는 못 미쳤던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우안 시력이 낮아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후보자의 해명이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나이가 들면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해명했던 기억이 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회춘을 하는 아주 특이한 체질인가 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한 번 발생한 부동시는 굴절률이 없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지요. 여튼 이 문제 가볍게 넘어갈 사안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과거 이회창이 아들의 병역 문제가 터져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부동시도 나이가 들면 회춘한대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밭갈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